근데 카이사 갔다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이건 제가 지금은 안 썼는데, 솔랭에서 쓰는 건데, 이거 개 꿀팁인,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알려주면 돼. 집중하세요.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이거야, 씨발, 이거야! 투표 갑니다. 내가 원딜을 잘하고 싶은 템트리. 포카르 AD 카이사. 무라마나 AP 카이사. 투표하세요, 투표. 투표에서 많이 나온 걸로 가겠습니다. 3AP고 나발이고 그냥 투표 나온 대로 갈 거예요. 롤 12,000판한 31살 아재입니다. 후회만 남더군요. 롤이 왜 후회 남아? 봐봐. 내가 만약에 명품을 사는 걸 좋아했어. 그럼 옷은 언젠가는 이제 해져서 버려야 되고. 내가 술 먹는 걸 좋아했어. 술값은 어차피 쓰면 안 남잖아. 근데 롤이 시간 말고 돈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다고 후회가 돼? 그리고 롤을 하잖아. 롤이든 술이든 뭐 차를 사든 뭐 명품을 사든 어쨌든 쓰면서 그때 돈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 행복하잖아. 세상에 남는 게 어딨다고. 그냥 그때 행복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 뭐 남는 게 어딨다고 뭐 후회될 게 뭐 있어요. 그 롤을 왜 끊으려고 해? 그냥 하면 되지. 그냥 하루에 2시간씩 하면 되지. 시간 많으면 4시간씩 하면 되고. 왜 좋은 취미를 왜 끊으려고 그래? AD 카이사가 이겼습니다. AD 카이사 가겠습니다. 비슷비슷하네. 근데 한 판씩 해야겠네. 방패 사야 되는데 이거? 소라카라? 아, 근데 카르마가 잘해주면 방패 안 사도 되긴 해. 이게 만약에 카이사 알리나 카이사 노틸이었으면은 방패를 사야 되거든. 무조건 맞기 때문에. 근데 이게 카르마가 잘해주면은 소라카 이제 카이사가 카르마 견제주면 안 사도 되거든, 방패를. 그니까 내가 검을 사면은 카르마가 잘해줘야 돼. 어떻게 할까? 카르마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방패 사면 근데 큐지나가 12렙 때 돼요. 근데 검을 사면 큐지나가 7대 돼. 어떻게 할까? 검사? 오케이. 아, 저는 검 사기 싫었어요. 저는 되게 방패 사고 싶었는데 당신이 검 사라고 했어요. 전 애초에 방패 되게 좋아요. 캡틴 아메리카도 되게 좋아했고. 근데 당신이 검을 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전 당신이 책임지시라고요. 알았죠? 저의 의지를 꺾으셨으니까. 아셨죠? 여기 가가지고 큐 날리세요. 아쉽다. 카르마는 돌아가가지고 여기다가 큐 날리는 거 베스트. 완전. 그리고 1렙 때 인베 때 가가지고 와드하고 저희다 큐 날리고 시작하는 거 완전 좋아요. 이럴 때 큐 맞추면 되긴 하는데. 맞췄네? 상관없어. 소라카 큐 버프 됐으니까 큐 맞으면 안 됩니다. 와드 위에 써야 돼요? 아래 쓰지 마세요, 이제. 자, 제가 딱 신호하면 들어가는 핑 딱, 이거 내가 딱 이거 하면 들어가, 이거. 따봉하면 들어가세요. W 찍고 들어가면 돼, 2렙에.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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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얏! 아, 너무 까비다! 까비, 까까비! 저거 내가 맞춘다면! 씨치! 집에 가야겠다. 아, 그런 데서 가면 끊기죠. 속상하네, 끊겨서. 2렙 때 2렙을 카이사가 미니언, 근접 미니언을 두세 마리를 피를 좀 깎아놓은 큐 한 방에 다 정리돼요, 깔끔하게. 피를 맞춰놓으면은. 그래서 상대가 예측을 못해. 그러면은 서포터가 카이사가 Q를 쓰기 전에 미리 암무빙을 해. 그 다음 카이사 Q를 써서 딱 없애는 순간 바로 2레벨에 W 찍고 바로 선 있는 거야. 그럼 바로 풀이 빠져요. 이 플레이,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 돼. 이거는 따진 못하고 피 채우기 용도인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만트라 Q 했으면 땄겠다 이거. 어, 따겠는데 잘하면? 따개비? 나이스. 만트라 Q 한 다음 W 이었으면 더 베스트긴 했겠다. 인정? 네, 잘하시네. 잘했어요. 나이스 하시네. 카르마분. 아, 좋아요. 아리욕실 와드. 닉네임은 굉장히 그 불순한데 실력은 정직합니다. 어, 상대 자르반 앞비전 전문가네. 근데 이 친구는 왜 근데 이즈리얼로 유성 들었대? 요즘 메타예요? 뭐 새로운 메타인가? 이즈리얼 유성? 안 맞잖아 유성. 이렇게 하면 이즈리얼은 슬로우가 없어서 안 맞잖아요 유성이. 유성은 슬로우 있는 챔피언이 드는 거예요, 님들. 슬로우가 있어야지 유성이 맞습니다. 유성 그냥 걸어가면 안 맞아요. 슬로우 없으면은.
이거 그냥 들어가도 따겠는데 그냥 막 뛰어 들어가도 막 뛰어 들어가서 그냥 선 이어도 따겠는데? 아 얼곤 가면 맞는구나. 아 그럼 그 전까지는 안 쓰는 거예요 스펠? 유성은? 되게 새로운데? 아 수학의 날 같네. 완전 라인전에서 파밍만 하려나 보네. 그리고 후반에 이제 얼곤 유성해가지고 딜뽕으로 캐리하려나 보네. 오 머리 썼네. 일부러 든 건가? 이랬는데 만약 잘못 든 거면은 이거 아프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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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봐준다잉. 이건 다이브 하면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이달리아 그거를 앞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가가지고 천천히 다이브를 한번 유도해봐. 다이브 할 수 있게 각을 잡아. 뒤쪽으로 못 빼게 애들을. 지금 다이브가 나왔잖아. 지금 뒤에 서 있었으면 다이브 했겠네. 뒤로 가. 그렇지 돌아가. 다이브 하자. 이거 카르마 바로 들어가. 다이브 바로. 아 빼 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잘 빠졌어. 좋았어. 완벽한 어드야. 딱 때려주고 그 다음에 딱 풀릴 때쯤에 미니언 딱 죽여준 다음 빠생! 나이스 완벽했어요. 이것도 자르반 없으면 다이브 할 수 있거든? 너 Q만 없잖아. Q 만화가 정확히 32인 걸로 알거든? 다 찍었을 때? 지금 27인가? 1씩 늘어나나? 이거 밀고 집에 갑시다. 라고 하려 그랬는데 이지를 이 건방진 자식이 집에 안 가고 있었네. 이건 다이브 한번 조져 줍시다. 그냥 바로 그냥 선 입고 점화 걸고 바로 빠져 나가세요. 선 입고 비전 만화 90이거든요. 비전 못 씁니다. 얘 바로 빠져 나가시면 돼요. 그냥 빡따 그렇지 완벽하잖아. 그냥 바로 나가셨어야지. 아 저를 끝까지 때리네. 저러고 나가면 되지 그냥. 아 미니언에 꼈다고? 그래? 어 인정. 그리고 이제 AD 카드 할 때 재료에 없다 곡괭이 안 간 사람인데 곡괭이 그냥 올려도 됩니다. 어차피 곡괭이 올려야 되니까 포칼 먼저 빨리 올리면 좋긴 한데 돈이 안 되면 그냥 곡괭이 올린 다음에 포칼 올리면 바로 큐진화 돼요. 어차피 포칼 올린 다음에 곡괭이 올려야지 큐진화가 되기 때문에 곡괭이 먼저 올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포칼이 평타를 때리면 슬로우가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솔킬 각을 잡기가 쉽기 때문에 포칼 먼저 올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돈이 안 되면은 곡괭이부터 사세요. 아셨죠? 오케이? 이제부터 궁 나왔으니까 킬 각 잡기가 쉬워지지. 이제 그냥 킬 무조건 딸 거야. 딱 핑을 박은 다음에 옆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카르마가 로밍 갔네? 이러면 못 다는데? 카르마가 딱 여기서 옆구리 딱 왔을 때 내가 여기서 딱 등장하면서 서로 딱 옆으로 그냥 동서남북으로 그냥 상대방 정신 못 차리게 존나 때린다! 바로 킬각이지. 내가 졌어. 내 패배 인정! 오케이! 오케이 미녀한테 죽었네. 오케이! 그냥 풀로 잡을걸 이지레를. 하... 실수했네. 블라디가 모데카이저 어떻게 이기냐 그러고 보니까 완전 헬이겠네 라인전. 노공이긴 한데 이거 궁을 그냥 니달리한테 써버리면 니달리 끝나잖아 그냥. 이거 완전 모데카이저 개깡패 되겠네. 집에 가지 말고 옆으로 돌아가지고 딱 넘어가가지고 이지를 딱 킬각 잡으면 진짜 고수인데. 까비 소라카 로밍 간 사이에 아 이거 딱 돌아가지고 히아 좀 먹어야겠다. 먹는 척하면서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지리의 뒤 이지리의 뒤를 딱. 여기로 아니야 여기가 딱 좋은데 지금. 여기서 자르반 오는 걸 딱 따는 거지.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자르반이 여기로 온단 말이지. 먹어놔야겠다 자르반 열받게.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정신적 충격이 너무 심해. 나 퀴즈나 가능. 자르반 궁온 조심.
어어? W 썼어야지. 에 미리 썼어야 이거 죽었다 이거는. 바로 썼어야지. 블라디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웅덩이 타이밍 잘 알아야 돼요. 어? 맞아야 될거 맞고 피해야 될거 피하고. 이건 내가 봤을 때 다이브 각인데. 쟤 완전 그냥 여신의 눈물이랑 수학의 낫이랑 사파이어 수준 거의 뭐. 오오오 예측큐 뭐야? 살벌하다 너? 너 임마 너 스킬샷 살벌하다? 이거 타워든 먹자 그냥. 이거 어차피 안 나와가지고. 너가 앞이 좀 그렇게 하면 혼나잉? 자 이거 여기 핑하부터 지우고 일단 이거 핑하부터 이거 자르반부터 따는 게 맞아. 이거 이지려라고 예 딸려다 보면은 자르반이 개입해가지고 짜증나게 하니까 자르반부터 그냥 따는 게 맞아. 자르반부터 따는 게 맞아. 자르반 어딨어? 이건 자르반부터 따야 돼 이거는. 이거 얘네 못 따. 이건 딸 수 있으려나? 근데 카이사 갔다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이건 제가 지금은 안 썼는데 솔랭에서 쓰는 건데 이거 개 꿀팁.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겠다. 이거 안 말할게. 이거는 이거 너무 꿀팁이야 이거는.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진짜 원딜 중에 카이사만 가능한 완전 슈퍼 플레이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까지 알려주면은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알려줘야 된다면은 아 고민 좀 해볼게요. 아 이거 진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안 되는데. 에 뭘 별풍을 주면 알려줘 그런 게 어딨어요.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라인전이 질 때도 쓸 수 있고 이길 때도 쓸 수 있는데 이길 때 쓰는 게 훨씬 좋고 그걸 텔 들고 하면은 더 좋아요. 요즘에 원딜도 텔 자주 들잖아요. 카이사라고 텔 든다고 나쁠 거 없거든. 별거 아니면 질삭 구독 가능이냐고? 별거긴 한데 뭐 롤에 뭐 큰 플레이가 있겠어? 다 듣고 나면 별거 아니지. 세상에 되게 들었을 때 크게 느껴지는 건 딱히 없어요. 듣고 나면 별거 아니야 진짜로. 다 모든 게 꽂혀나요.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뭐냐면은 아예 비밀인데 카이사가 6렙을 찍고 탑이 판테온이나 볼베 이런 CC를 가진 애들일 때 탑 로밍을 가잖아요? 그럼 100% 성공이에요. 100% 가면은 그냥 CC 찍은 다음에 바로 걔 뒤로 궁 타잖아? 그러면은 정글보다 갱킹 성공률이 훨씬 높아. 정글은 와드에 걸리고 라인갱이 길어서 힘들어. 근데 카이사는 라인에 보이지도 않는데 상대 뒤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테를 들거나 라인이 이기고 있을 때 6렙 찍고 한번 가면 돼 그냥 탑에. 그러면 무조건 딴다고. 그러면 탑이 멘탈이 바로 나가. 탑 유저들 종특이거든? 갑자기 원딜이 올라가서 따이잖아? 그럼 멘탈 바로 나가. 왜냐면 탑은 CC를 대충 갖고 있어. 아트록스? 뭐 레넥톤? 다 갖고 있단 말이야 CC를. 하나 스치기만 하면 바로 터지거든. 그럼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야 그냥. 근데 정글 카이사라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야 그냥. 요 개꿀팁이긴 한데 잠깐만 이거 나 혼자냐 혹시? 나 혼자 개오버하는 거지 지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겨버렸네? 그동안 미니언 다 놓는다고. 그니까 텔 들고 하거나 아 라인 밀어놓고 그니까 어느 라인에 하면 좋냐고. 좋냐면은 라인을 밀어놓고 다음 라인에 대포 라인이 올 때 집에 갔다가 탑을 갔다가 집 갔다 바로 가면은 덜 놓쳐요. 대포가 잡아주고 있어 라인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라인을 완전 이기고 있을 때 이거는 그냥 집 귀환이고 이거는 그냥 귀환 타이밍일 때 완전 이기고 있을 때 라인을 밀고 넘어가서 오버파밍까지 해버리고 가면 좋아요. 근데 그건 힘들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한 걸로 하면 좋고 지고 있을 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라인 좀 잃더라도 탑 가가지고 따버리면은 어차피 정글이
나 이상하게 죽었네. 어, 내가 꿀팁 하나 더 알려줄게. 이거 아니고 진짜 이것도 안 돼. 나 이런 거 자꾸 알려주면 안 되는데. 꿀팁 하나 알려줘요. 카이사가 많은 사람들이 3코어로 무조건 루난을 올리고 공속템을 올리잖아. 근데 구인수 공속도 있고 이미 공속이 완료된 상태에서 폭발 공속도 있고 구인수 공속도 있고 신발 공속도 있고. 카이사 신발 무조건 광신가잖아. 공속이 이미 빨라요. 2도 있어. 2도 공속 60% 올라. 이미 공속이 되게 빠르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공속을 님들이 다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루나를 올리더라도 인피가 4코에 올라가면 너무 늦어. 인피는 보통 요즘에 2, 3코에 올려가야 대세야. 너무 늦어. 그래서 AD 카이사 3코에 뭐가 좋냐면은 잠깐만 이거 잡고 얘기할게요. 뭐야 여기로 갔구나. 3코를 뭐가 좋냐면 무대가 아니야. 무대는 안 좋아요. 무대는 별로고 3코를 뭐가 좋냐면은 가엔이 좋아요. 내가 가엔을 가면 딜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딜이 잘 나와. 진짜 잘 나와. 그 내가 한동안은 이 특성을 신발을 안 들고 초시계를 들었었어. 심지어 가엔 올리려고. 그냥 AP 가면 존야 올릴 수 있으니까 초시계를 올렸어. 심지어 이쪽으로 특성을 신발을 안 들고. 근데 다시 신발을 왜 들었냐면은 이 신발을 따로 사는 돈이 꽤 부담이 되더라고. 어차피 가엔 가면은 초시계가 더 이득일 수도 있잖아. 600원짜리니까. 근데 이게 원딜이 약간 신비한 장을 갔을 때 이속을 더 주는 게 약간 꿀이기도 하고. 그리고 몰락을 몰락하고 이런 뭐라 템 뭐라 설명해야지 이거를. 하여튼 조금 이게 신발 사는 돈이 아깝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다 신발로 바꿨는데 초시계로 바꾸고 3코어에 가야 올리는 거 나쁘지 않아요. AP도 3코어에 존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라니까. 근데 가야 안 가냐고. 난 공속 죽이니까. 님들 공속 다 못 쓰잖아요. 님들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공속? 이렇게 빠른 거를? 님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부실골 중에 카이사가 딱 공속템 4개야 지금. 공속템 4개 이것까지 5개야. 폭발 공속 30% 구인수 공속 25%에 8, 5, 40% 어? 거기다가 요거 공속에 요거 35%에다가 지금 이거 60%를 다 쓸 수 있다고? 이 공속을? 이거 어떻게 다 써? 구인수 하면 공속 계속 오르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공속을 완벽하게 다 클릭해놓으면 다 쓸 수 있으면은 루나 올리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가엔이 진짜 개꿀이야. 본캐 내꺼 전족 봐봐. 나 가엔 가는 판 진짜 많아. 여긴 내가 지금 양악하고 있으니까 이거 가는건데 본캐 제거 봐보세요. 카이사가 다 가인받는 건 진짜 많아. 내거 전적보면 알거야. 이걸 다 쓴다고 이 공속을? 에이 못써. 힘들어요. 아니 못써라고 하면 뭔가 다 못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다는 아니고 이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을거야. 특히 있어서 공속 빨라지면은 나 피지컬 개쩐다 이러면 그냥 루나 쓰세요. 근데 이거 인피도 늦고 딜도 엄청 안 세져가지고 카이 그거 뭐야 다 써야 돼요. 이게 공속밖에 안 올라가. 치명타는 인피가 아니면 쓸 게 없기 때문에 공속 완벽하게 다 써야지 좋아요. 그래서 가엔 추천. 가엔 AD 40인가 붙어 있거든요. 몇 붙어 있지? 45 붙어 있거든요. 개꿀입니다 진짜로. 이거 뭐야 이거 왜 여기 싸우고 있어. 이럴 때 틈새 공략. 이렇게 안 무서운 이즈도 처음이다. 야 이 W 필파쳐 맞춰 빡까 빡쳐 빡빡빡빡 안 죽네.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하면은. 나이스. 게임 끝났으니까. 하여튼 AD 카이사에 대한 팁을 좀 준 것 같아요. 카이사에 대한 팁을 좀. 더블 안 맞았어? 아 그래? 죄송합니다. 카이사가 이게 챔피언이 진짜 좀 단점이 있어요. 이게 AD 갔을 때 루나나가 인피 올려버리면 자리가 하나밖에 안 남거든. 그럼 순, 멜모, 가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그래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멜모하고 가인을 같이 가면 효과가 좋을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럴 때 선택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겨요. 비각이 되면 템션을 좀 많이 차지한다고 해야 되나? 이게 필수로 가야 되는 템트리라서. 형이 설명만 해서 너무 심심하다고? 아, 뭐 해줄까 그럼 내가. 나한테 뭘 바라지 마. 어? 뭐 해줘 새끼가. 이씨,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인마. 어? 숨 포기하고 정아? 나쁘지 않지 그것도. 완전 풀템에 폭갈 말고 딴거 가는 거 어떠냐고? 아, 나쁘지 않죠. 잘 선택하면 되지 템을. 폭갈이 이게 만수템이긴 해. 얘가 공속이 워낙 빨라가지고 초반에 좀 느린 것 같은데.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너무 앞으로 나갔는데 내가? 3시까지 하면은 계속 보고 아니면 잘라고? 모르겠네. 3시까지는 하지 않을까? 피곤하면 그냥 자. 3시까지는 할 것 같은데? 이거 하고 한 판만 더 해도 3시 아니야? 상대편에 AP 많으면은 벤시 멜모 같이 가도 되냐고? 조금 애매해. 벤시하고 외모 가는 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조금 애매해 솔직히. 그걸 님들 또 꿀팁 하나 줄게.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안 되는데. 아, 이건 진짜 안 되는데. 아. 아. 아, 진짜 이건 안 돼. 아, 이거 알려줘. 일단 한타 할게요, 일단. 아. 영수님 발품장 나와요. 감사합니다. 아니, EAP인데 왜 방템만 갔어? 재수없게. 아, 맞아요. 님들 챌린저 찍을까봐 내 라이벌들이잖아. 님들 딱 마스터까지만 올라와도 나랑 또 잡힐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아, 그래도 알려줘요. 상대 AP가 하나가 잘 컸거나 카타 혹은 블라디 혹은 2AP인데 둘 다 무난하거나 조금 못 컸어도 멜모셔스란 템트리는 초반에 안 가면 효과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4코어로 올릴 때 있잖아. 막 그냥 막 정수 연사포 인피 다 올리고 멜모 올리잖아. 그러면 효과가 진짜 떨어져. 멜모는 초반에 좋아요. 초반에 이 3코어 전에 빨리 올려줘야지 효과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미드 좀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원딜이 3코어 전에 멜모를 올려버리면은 그냥 못 죽여요. 걔는 못 죽여. 그냥 걔는 모든 스킬 다 갖다 박아도 안 죽고 심지어 한 쿨 더 돌려도 흡혈해버려. 그냥 내 스킬 쿨 동안 못 죽인단 말이야. 멜모를 초반에 가버리면 멜모는 비교적 빨리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아. 근데 그게 안 되는 판들이 있지. 딜이 좀 부족하면 인피를 올려야 되니까. 근데 딜이 조금 충분하다 이러면은 멜모도 딜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빨리 올리는 게 좋아 초반에.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님들.